저희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극 심해에서 발견된 안테나. 지난 1964년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제작한 세계 최초의 남극 탐사선 엘타닌호가 남극 깊은 해저에서 굉장히 특이한 물체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당시 미 해군이 남극의 이동식 기지를 개발하기 위해 주변 해역의 수심을 조사하던 중 해저 4200m 지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마치 생긴 게 꼭 현대의 안테나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은 남미 최남단에 위치한 케이프온에서 남쪽으로 약 1600km 떨어진 세계에서 가장 황량한 바다라 불리는 곳입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유빙 말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케이프온에서 남극으로 가는 길은 강한 파도와 빠른 해류 때문에 옛부터 선원들의 무덤이라 불려왔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바다 주변 아무것도 없는 심해 바닥 한가운데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정체불명의 구조물. 이러한 소식은 뉴질랜드의 최대 일간지인 뉴질랜드 헤럴드를 통해 세상에 최초로 공개가 됐고, 당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해당 물체의 실체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물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높이 약 1.2m, 기둥에는 방사형으로 뻗어나온 12개의 막대가 달려있습니다. 또한 막대들은 완벽히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끝부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전파를 주고받는 안테나처럼 보이는데요. 발견 당시에는 해당 지점까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물체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먼 옛날 따뜻했던 남극 대륙에 거주한 초고대 문명의 잔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대륙 당시 남극은 빙하가 없는 매우 따뜻한 기후였다.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3km 빙하 아래에는 이러한 유물이 수도 없이 많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즉 남극이 빙하로 덮이기 전에 이미 지구에는 인류 문명이 존재했을 거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문제는 그때가 약 2억 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신화에 등장하는 아틀란티스나 무대륙도 과거 남극 대륙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해당 물체가 버려진 외계 구조물이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엘타닌 안테나는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과거 외계 문명이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장치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971년 지질학자 브루스 히젠은 이러한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엘타닌 안테나를 그저 해면 동물로 일축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바로 육식성 해면 동물인 클라도리자 콘크리센스였는데요. 분명 두 개의 모습은 상당히 유사하고 외계 구조물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사실 이 주장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해양생물학자 토마스 홉킨스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엘타닌 안테나는 굉장히 명확하고 뚜렷한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반해 클라도리자는 다소 불규칙한 형태이다. 둘째, 클라도리자는 무성생식을 통해 번식하는 해양생물인데 근처 어디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민들레 씨앗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민들레와 같은 무성생식 식물은 대부분 일정한 지역 내에서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체는 광활한 해저 바닥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는 거죠. 셋째, 해저 4km 지점에는 햇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해양식물이나 해면동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당시 과학계도 해면동물보단 오히려 외계 구조물이라는 주장을 더욱 지지하는 분위기였을 정도로 그 누구도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물체는 서서히 잊혀지는 듯 했으나 약 60년이 흐른 지금 다시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 유타주 세고 캐니언의 한 고대 벽화 속에서 엘타닌 안테나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그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은 해당 그림 역시 남극의 안테나와 마찬가지로 외계 문명이 남기고 간 잔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극 해저 4000m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물체, 엘타닌 안테나에 대한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외계에서 온 투탕카멘 단검.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가 외계인에 의해 지어졌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투탕카멘의 단검 역시 꽤나 흥미로우실 겁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인물 투탕카멘. 그의 무덤은 이집트 왕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3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땅속에서 외로이 잠들어 있던 그의 무덤은 1922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에 의해 처음으로 세상 밖에 나오게 됐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 내부는 다른 왕들의 무덤에 비해서는 굉장히 볼품없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작은 규모가 도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인지 무덤의 보존 상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무덤 안에는 수많은 보물과 그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고고학자들의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신비한 유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던 것이 바로 이 철제 단검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의 허벅지 부근에 놓여있던 두 자루의 단검, 하나는 금으로 또 다른 하나는 강철로 제작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가 철제 기술이 도입되지 않은 청동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집트 문명에서 철기 시대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시 고고학자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철로 만들어진 칼날이 전혀 녹슬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2016년 연구원들은 X선 형광 분석법을 사용해 단검의 성분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물체는 89%의 철, 11%의 니켈, 그리고 소량의 코발트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고대 철검은 니켈의 함량이 최대 5%를 넘지 않는다. 이에 투탕카멘의 단검은 지구가 아닌 외계에서 기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검의 칼날이 운석을 녹여서 만든 것이라 주장한 건데요. 니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녹슬지 않는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일반 철광석으로 만든 단검보다 오랜 기간 온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300년간 녹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운석의 높은 니켈 함량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철은 운석을 가져다 쓴 거고 또 녹슬지 않은 이유도 설명이 됐으니까 이 투탕카멘 단검에 대한 미스터리는 모두 해결이 된 걸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운석은 절단하게 되면 그 절단면에 비트만 슈테텐 패턴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직선 교차 패턴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투탕카멘 단검에는 이러한 패턴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운석을 주서다가 자르기만 했던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애초에 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또 고대에 지구를 방문했던 외계 문명이 남기고 간 흔적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철제 단검, 해당 물체의 기원에 대한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올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